최대한 힘을 덜 받게 해서 컴프레션을 줄이는 거죠. 이제 밸런스가 거의 딱 맞게 이렇게 생착이 되거든요. 살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들러붙게 돼요. 그게 생착률을 높임과 동시에 예쁜 모습을 나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앉는 건 돼요. 앉는 건 되는데 주무실 때는 적어도 한 2주 정도는 그래도 엎드려서 주무시는 게, 왜냐면 지방이 생착하는데 한 달 정도를 보고 있어요. 자가 지방으로 생착이 되는데, 그런데 이렇게 컴프레션이 이렇게 심하게 가해지면은 압사라고 하죠. 그래서 그거를 피하려고 이렇게 엎드려서 주무시거나, 그게 너무 힘드시면은 허리랑 허벅지 쪽에 이 베개를 이렇게 대가지고 최대한 힘을 덜 받게 해서 컴프레션을 줄이는 거죠. 한 달 정도는 그렇게 하면은 생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상관이 없고요. 금방 꺼지죠. 그래서 고관절 지방 이식은 한 달 지나고 나면 이거 왜 했나요? 이런 대답이 많이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하고 난 직후에는 고관절이 오히려 튀어나와 보이게 이식이 들어가요. 그래서 이 고관절이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? 이런데 한 달쯤 지나보세요, 기다려보세요 하시면은 이제 밸런스가 거의 딱 맞게 이렇게 생착이 되거든요. 일종의 그런 것도 노하우죠. 그래서 처음 보실 때는 오히려 튀어나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 딱 맞게 되는, 그 정도 양은 이식을 하셔야 고관절은 카바링이 된다. 일단은 환자분들이 압박복 입는 게 불편해요. 안 입었으면 좋겠죠. 압박복 안 입으면 편하니까 좋으니까. 이게 만약에 우리가 스킨이 있고 지방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을 드러냈다 그러면 스킨과 근육 사이가 이 정도 갭이 생긴다, 스페이스가, 그죠? 근데 이걸 압박복을 안 입고 냅둬 버리면 살이 이렇게 처진다거나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들러붙게 돼요. 압박복으로서 타이트하게 본드 같이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많이 뺐으면 뺐을수록 잘 붙여야 돼요. 조금 뺐으면 안 입어도 되겠죠. 이 스페이스가 좁기 때문에 안 입어도 되는데 만약에 대량으로 뺐다 그럴 때는 제대로 붙이고 있어야죠. 생착률을 높이는 비율은 많이 들어가야죠. 많이 들어가야 생착률이 높다는 거예요. 100cc를 넣었는데 생착률을 90%까지 우리가 올려가지고 90cc가 남았다. 그냥 300cc 넣어서 200cc가 살아남는 게 훨씬 낫겠죠? 그래서 용량이 더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. 최대한 예쁜 쉐입으로 많이 뽑아서 많이 넣어주는 거. 그런데 그게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당선에서 예쁘게 넣어주는 거. 그게 생착률을 높임과 동시에 예쁜 모습을 나오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까지 엉덩이 지방 이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.